네, 반갑습니다. 저는 디스콰이엇을 만들고 있는 박현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디스콰이엇의 얘기를 이제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네, 영광입니다. 디스콰이엇에 대해서 이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디스콰이엇은 IT 프로덕트 메이커들을 위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예요. 그래서 메이커들은 저희 사이트에 들어와서 뭐 프로덕트를 공유하고 이에 대해서 피드백이랑 인사이트를 교류하면서 서로 네트워킹을 할수 있습니다. CB 인사이트에서 이제 스타트업이 실패하는 7대 이유를 조사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시장 수요를 찾지 못해서라고 해요. 뭐그 다음에 자금이 부족하고 그리고 팀원을 찾지 못해서라고 하는데 여기 실제 메이커들이랑 얘기해 보면 이런 문제들을 토로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제품을 홍보하고 첫 천명을 구하는 게 너무 어렵다. 아니면 팀원을 찾는 게 너무 어렵다. 아니면 유저들로부터 피드백을 얻는 게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로덕트를 빠르게 런칭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개선시키는 것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럼 이 글로벌한 IT 프로덕트를 가장 잘 만드는 실리콘밸리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하고 있을까 봤는데, 이거 지금 현재 이 화면은 이 Y 컴비네이터 강의의 일부 장면을 제가 캡처한 건데요. 보시다시피 뭐 YC 스타트업 스쿨 그리고 프로덕트 헌트, 해커뉴스 등 메이커들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렇게 잘 활용하라고 조언을 하고 실제 실리콘밸리의 많은 메이커들이 이런 사이트에서 프로덕트를 런칭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빠르게 확인하고 있어요. 그럼 국내 메이커들은 이걸 어떻게 할까 보면은 이제 IT 메이커들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따로 없어서 수많은 뭐 단톡방, 페이스북 그룹, 카페 게시판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홍보글을 올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이런 플랫폼들은 이제 IT 프로덕트 소개와 뭐 피드백 교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어떤 콘텐츠들이랑 이렇게 섞이면서 게시글이 빠르게 휘발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스콰이엇은 메이커들이 빠르게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피드백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들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메이커들은 이제 저희 사이트에서 프로덕트 공략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간단한 이미지와 소개를 입력해서 프로덕트를 소개할 수 있고 사이트 이용자들은 보다가 이제 흥미가 가는 프로덕트가 있으면 뭐 사용해 볼 수도 있고 투표를 해서 이 상단에 노출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프로덕트 공유한 사람한테 피드백이나 질문이 있다 하면은 여기 아래에 이렇게 댓글을 남겨갖고 메이커와 소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초기 사용자 유치를 위해서 콘텐츠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프로덕트를 공유해주시는 그런 메이커분들의 인터뷰에서 그 프로덕트를 만드는 과정을 재미있는 아티클로 만들어갖고 배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티클을 만들어서 인터뷰에 참여한 메이커분들께 저희가 이렇게 아티클을 드리면 메이커분들이 또이 아티클을 이제 SNS에 해주셔갖고 이렇게 약간 바이럴이 생기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전략으로 저희는 올해 3월에 사이트를 런칭해갖고 런칭한 지네달 정도 됐는데 현재 가입자가 1,300명 넘게 있고 그리고 300개 넘게 프로덕트가 올라와 있고 그리고 총 프로덕트 사용해 보기가 2만 5천 번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 월 3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시드 투자를 받았는데 이번 시드 단계 마일스톤으로 저희는 인터뷰를 통해 일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만들어 드렸던 메이커 스토리를 메이커분들이 직접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기능을 통해서 메이커들은 자신의 제품 개발 여정을 이렇게 스토리텔링 하면서 팔로워를 모을 수가 있는데요. 그럼 누가 이런 메이커 스토리에 관심을 갖고 팔로워를 하게 될까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저희가 봤을 때는 채용 담당자, 구직자, VC, 그리고 B2B 세일즈 혹은 파트너십 담당자들이 있는데 이 모두의 공통점은 퀄리티 높은 리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좋은 리드를 제공해주는 쪽에서 수익화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링크드인이랑 사실 되게 비슷한데요. 저희는 링크드인을 벤치마킹한 어떤 가격 정책을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콰이엇은 앞으로 개인이 IT 메이커 인맥이 얼마나 있는지가 시장 경제에서 정말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를 암시하는 신호들이 몇개 있는데, 그중 가장 돋보이는 건 현재 IT 인력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다섯 배나 부족하다고 해요. 그리고 글로벌 IT 리서치 회사인 가트너에 의하면 지금 이대로 간다면 이제 2030년에
예, 이제 전 세계 IT 인력 부족은 8천만 명에 다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대비해서 디스코가 하신 프로덕트 메이커 버티컬에 링크드인을 만들고자 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제 점점 이력서보다는 뭐 우리가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회사에 일했고 하는 그런 이력서보다는 우리가 뭘 만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포트폴리오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변화에 맞게 메이커들이 자신이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네트워킹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자 하고 있어요. 이를 지금 저랑 저희 코파운더가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 공통점은 저희 둘다 컴공을 전공하진 않았어요. 근데 메이커가 되고 싶어서 직접 개발을 배운 뭐전 디자이너 출신이고 저희 코파운더인 재현님은 이제 마케터 출신입니다. 저희 지금까지 네, 간단하게 저희 디스콰이엇을 소개드렸고요. 이제 어떻게 이제 저희 디스콰이엇의 그런 메이커 스토리를 좀 이야기 드리자면 디스콰이엇은 창업을 목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사이드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제가 이렇게 힙섭이라는 단톡방을 알게 돼서 막 눈팅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유용한 해외 사이트가 있으면 그거를 가져와서 뭐 정보 공유를 하고 아니면 자신이 뭘 만들었는데 그걸 공유하고 막 피드백을 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글들을 막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단톡방이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이렇게 글이 지나가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덕트 헌트라는 사이트 같은 게 있어갖고 이런 활동들을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도 이런 사이트가 있으면 사람들이 되게 유용하게 쓸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를 바탕으로 가설이랑 검증 전략을 이렇게 세우게 돼요. 스타트업이 아니 프로덕트를 만들 때 보통 검증해야 되는 가설이 전 여섯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사용자, 그다음에 니즈, UX 엔지니어링, 고객 유익 채널, 그리고 BM,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처음에 이렇게 검증해야 될 거는 사용자가 누군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해결책, 내가 제시할 수 있는 해결책이 뭔가를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각각의 가설이랑 검증 방법을 이렇게 세워봤어요. 그래갖고, 타겟 사용자는, IT 서비스에 관심 있는, 뭐, 개발자, 창업자, 디자이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워갖고, 이거를 검증하려면, 이 사람들이 가입할 때, 어떤 직군인지 적게 하면 이걸 검증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사이트에 들어올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새로운 서비스를 발견하는 니즈가 있겠네? 아니면 서비스를 홍보하고 그 피드백을 받는 니즈가 있겠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럼 이걸 어떻게 검증할까 고민을 해봤을 때, 이렇게 IT 서비스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공유하는 사이트예요라는 글을 아까 그런 힙서비 같은 단톡방에 이렇게 딱 올렸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유입되는지 측정해 보면 이게 검증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UX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덕트헌트의 UX를 한번 사용해 보고자 했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약간 사실 지금 되게 복잡한 사이트긴 한데 가장 핵심적인 건세 개가 있는데 프로덕트를 공유할 수 있고 댓글을 달수 있고 투표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그세 개만 이제 핵심 기능으로 해갖고 걔네만 일단 먼저 개발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2주 안에 한번 검증해보자는 생각을 목표를 세우게 돼요. 그래갖고 만드는 데 1주, 그다음에 나머지 측정하고 한번 이렇게 측정하고 이거를 분석하는 데 1주 이렇게 2주 안에 검증해보자라는 목표를 세우고 저는 사실 원래 개발자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자가 아닌데. 그래서 개발자를 찾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이전에 그런 시도를 해봤을 때 아무것도 없이 개발자를 찾아가서 이거 같이 해보자 이렇게 설득하니까 그래 해보자 했는데 이렇게 막 진짜 진전이 되는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이번에는 개발자를 찾을 시간에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노코드툴이라는 걸 알게 됐고 이를 활용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투표하고 뭐 프로덕트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댓글 달고 하는 기능들을 빠르게 이렇게 개발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힙서비에 런칭을 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되게 괜찮았어요. 막 페이스북에서 막 여러 번 다시 공유도 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필요한 서비스였는데 뭐 만들어줘서 정말 고맙다라는 이메일도 오고 그리고 막 질문은 다양한 질문 이메일도 막 오고 그 의견도 막 주시고 막 이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아까 다시 그 가설 검증 방법표로 돌아가 보면 각각의 검증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사용자는 개발자가 일단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PMPO, 창업자 순으로 이렇게 많았고, 그 다음에 니즈 검증했을 때는 제가 이걸 4일 동안 돌렸는데 총 700명 넘게 이렇게 유입이 됐고, 그 중에 10%가 전환이 되더라고요. 아, 이거 뭔가 있는 것 같다 해서 좀더저 이거 한번 파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Do Things That Don't Scale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자면 뭐 확장되지 않는 일을 해라 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은 이제 뭐 이걸 빨리 사용자를 늘리는 활동을 하기보다 어떤 사용자 한 명이 있더라도 그 사용자 한 명이 정말 만족시켜줄 수 있는 어떤 경험을 한번 제공해 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갖고 저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저희 사이트에 이제 프로덕트 공유하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제가 그 프로덕트 공유해주신 프로덕트를 빠르게 제가 막 아침에 리서치를 해요. 그 관련된 마켓을 리서치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어떤 경쟁사들이 있는지,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를 막 리서치하고, 그리고 저만의 인사이트를 좀 가미해요. 막, 아, 이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어떤 기회가 있을 거고, 앞으로 뭘 고민해 보면 좋겠다 라는 거랑, 그 다음에 제가 리서치할 때 찾았던 그런 자료들까지 이렇게 링크를 해갖고 미니 트렌드 리포트를 작성해서 이걸 보내드렸어요. 그 올려주시는 분마다 제가 다 보내드렸는데, 이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이걸 하면서 이때 알게 된 관계로 나중에 이제 제가 좀더그 이제 개발을 해갖고 실제 런칭했을 때 엔젤 투자를 하겠다라는 관계까지 이렇게 좀 나아간 분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게 이 리포트를 제가 이제 아까 뉴스레터나 단톡방, 페이스북 그룹 이런 데막 뿌렸는데, 우리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서 이제 나중에 막 돈을 주고 읽겠다 하는 사람들도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약간 조금씩 바이럴이 생기면서 이렇게 커뮤니티가 모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커뮤니티가 모이고 나서, 아, 이제는, 근데 이걸 제가 어떻게 했냐면 매일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갖고 그 리서치를 막한 다음에 7시에 막 하고 이제 글을 써서 7시에 이거를 뉴스레터를 계속 발행했는데,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디자인도 하고 개발도 하고 커뮤니티 운영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혼자서 이거 하는 게 너무 힘들어갖고, 아, 이제는 이걸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개발자를 찾아갖고 같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제가 한게 이제 아티클을 이렇게, 아, 지금까지 제가 어떤 실험을 했고, 그 실험을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배운 게 뭐고, 앞으로 내가 나아가고 싶어 하는 방향은 뭐다라는 걸 이렇게 좀 글로 정리해갖고, 이거를 또 이제 아까 그 모인 커뮤니티에 제가 이렇게 막 배포를 했어요. 개발자를 찾는다 이러면서 배포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한 20명 정도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다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할때 저만의 어떤 판단 기준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렇게 좀 그냥 편한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적 동기보다는 내적 동기가 강한 사람인가를 제 나름의 판단 기준으로 갖고 있었고, 이거 어떻게 평가하냐 했을 때 일단 뭐 편한 건 그냥 대화했을 때 말이 잘 통하는지 이런 걸 바탕으로 판단을 했고, 내적 동기가 강한지에 대해서는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름 저만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내적 동기가 강한 사람은 얘기를 할때 자신의 열정을 공유해줘요.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한 분들은 얘기를 할때 뭐, 아, 이거 지원 사업 어떻게 할 거냐, 나중에 투자는 어떻게 받을 거냐, 우리 돈은 어떻게 벌 거냐, 뭐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 약간 대화하는 게 편하고 그리고 내적 동기가 강한 사람을 찾았는데, 이제 그게 아까 소개해드린 저의 지금 공동 창업자이신 네, 재현님이셨어요. 이렇게 해서 둘이 만나갖고, 아, 그럼 이제 개발을 하자라고 해서 어디까지 개발을 해야 될까 이런 거를 정하게 됐는데, 제가 개발은 리나게라고 했을 때 제가 갖고 있는 거는 그 KPI가 있잖아요. 그 KPI가 있는데, 그 주단위 KPI가 있는데, 그 KPI를 늘리는데 최소한의 개발 리소스로 그늘 가장 KPI에 영향력이 많은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해갖고, 그것만 뭐 2주 단위로 개발을 한 다음에 런칭하고, 개발을 한 다음에 런칭하고, 약간 이거를 저는 개발을 리나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 제가 기획해서 들고 왔던 건 이게 좀 방대했어요.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막 메이커들끼리 어떤 랭킹을 매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메이커들을 매칭시켜주는 어떤 기능도 있고,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 되게 지금 사실
좀더 소셜 네트워크 같은 느낌이 강한 그런 좀 이렇게 큰 기획을 가져왔는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에이, 이제 그리고 상세 페이지도 지금의 프로덕턴트와 더 흡사한, 뭐, 이미지도 공유되고 관련된 프로덕트도 보여주고 하는, 근데 좀큰 기획을 가져왔는데, 이걸 다 쳐냈어요. 근데 그 쳐낼 때 어떻게 쳐냈냐면, 엘리베이터 피치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만 개발하고 나머지 기능 다 빼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디스코에서 엘리베이터 패치가 약간 이래요. 그래갖고 뭐첫 문장은 그냥 우리 사용자에 대한 거고, 이제 그 다음 두 개의 문장, 이 사용자는 로그인 후 우측 상단에 프로덕트 공유하기를 클릭해서 로고랑 카테고리를 기입해서 프로덕트를 공유하고, 그리고 방문자들은 마음에 드는 프로덕트가 있으면 투표도 하고 댓글도 달수 있다. 이게 엘리베이터 피치인데, 이두 문장 안에 그두 문장 안에 지금 사이트가 다 설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이외에 모든 기능을 다 뺐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이 화면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사이트, 그리고 제가 이걸 피그마 파일로 이게 다 만들어 보니까, 아까 딱그두 문장을 피그마 파일의 이 스케치로 다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뭐 여기 보면 그냥 뭐 문구 로그인 했을 때 문구가 달라지는 거 포함해서 보면 화면이 한 15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갖고 막딱 이것만 개발을 하자 해서 이거를 개발을 했고, 나머지 기능들은 이런 식으로 나눴어요. 마일스톤별로 나눠갖고 보면은 M1, M2, M3 이렇게 하고, 각 마일스톤별로 우리의 KPI가 뭔지를 적어놓고, 그 뒤에 이제 그럼 그 마일스톤별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가설이 뭔지, 그 가설에 대한 검증 방법이 뭔지, 이런 식으로 나눠서 피그마 파일도 저거에 맞게 이제 그 기능들을 저희가 지금 다 나눠놨어요, 집단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실 궁극적으로 만들고 싶은 거는 약간 앱스토어랑 트위터랑 그 다음에 해외 페이트리언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페이트리언이 뭐냐면은 그 약간 유튜버들이 요즘 막 유튜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광고 수입으로 돈을 버는 게뭐 그렇게 마땅치 않으니까 또 따로 이렇게 후원을 받는, 유튜브 뭐 최근에 유튜브에서 이제 후원 기능이 생기긴 했는데, 그 전부터 이제 유튜버들이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래갖고 저세 가지를 합하면 디스컷이 나온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메이커들이 자신의 서비스를 소개하고, 근데 이 소개하는 그런 어떤 UX적인 방식이 트위터 같은 거예요. 트위터처럼 이렇게 트위터 같은 방식으로 마이크로 블로깅 방식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팔로워를 모으면서 이제 팔로워들한테 후원을 받고 하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제가 왜 시작했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이전에 스타트업도 다니고 그 다음에 창업도 한번 해봤었는데, 근데 좋은 팀원 만나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좋은 팀원들을 사실 좋은 팀원 만나는 게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데, 이걸 왜 운에 기댈 수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운이라는 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생각에서 이거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미션이 이거예요. 메이커들을 연결해서 세상에 영감을 주는 프로덕트가 더 많아지게 하자라는 미션을 갖고 있어요. 네. 아까 그 디스콰이엇의 메이커 스토리 사이드 프로젝트에서부터 어떻게 저희가 지금까지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사실 글로, 아티클로 저희 블로그에 되게 자세히 적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발표드린 것보다, 이제 오늘 발표는 20분밖에 안 되니까 그것보다 더 자세히 적혀 있으니까,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좀 상세히 보고 싶으신 분은 디스콰이엇 매거진을 검색한 다음에 거기서 아티클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개발자를 또 찾고 있어요. 그래갖고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네, 여기 나와 있는 주소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